길거리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엔 그들의 삶이 묻어나기 마련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홍대의 인적 드문 거리에서 기타 하나의 의지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청년이 보입니다. 바로 그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이죠. 네, 안녕하세요. 로맨틱 모먼트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톰이라고 합니다. 2013년부터 홍대를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해온 어쿠스틱 감성 듀오 로맨틱 모먼트. 5살 때부터 친구였던 그들은 우연히 보게 된 제이슨 무라즈의 한국 공연 영상을 보고 어쿠스틱 음악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클래식 작곡가 학생이었던 통구는 그때부터 홍대 옥탑방으로 이사를 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노래로 쓰기 시작했죠. 저 자체를 잘 표현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들이라고 좀 그렇고 다른 타인들보다 저를 계속 표현하고 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고 제 정체성이 계속 확립돼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예, 음악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음악하는 친구들도 좀 느끼는 건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거랑 불안정하고 외로운 거. 그러니까 오히려 무대에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막 즐겁고 보일 것 같고 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반대급부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재미가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고독과 그리고 남들 앞에서 어떻게 잘 보여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게 있고 그리고 좀 감정에 많이 따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감정 변화에 따라서 많이 불안정해지고 불안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음악하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네. 한 달 만에 둘은 함께 버스킹을 하는데요. 톰구는 혼자 버스킹을 할 때보다 훨씬 에너지가 넘쳐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둘은 함께 할 때 더 빛이 나는 것 같죠?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희성은 대학교 밴드 드러머 출신이었지만 어쿠스틱 음악에 매료되어 젬베와 카온을 손에 들었고 연구와 병행하며 음악을 즐기고 있죠. 에서 미성 코러스와 퍼커션을 맡고 있는 이희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전에 일단 10시까지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대학원이 연구소여가지고 사과를 먹으면서 네, 10시에 출근을 한 다음에 11시에 이제 사과랑 커피를 먹어요. 네, 쪼그려 앉아서 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제 연구를 막 하다가 6시에 퇴근을 하면 이제 홍대로 와서 다른 또 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런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대학원에 있으면 이제 논문을 쓰고 실험을 한창 해야 되는 시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되게 이성적인 두뇌를 쓰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는 되게 감성적인 두뇌를 쓰는 건데 이거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다른 거를 하면은 이 다른 거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재밌게 느껴지고 이런 게 있고 또 반대로 여기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갑자기 연구가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시간은 점점 더 빨리 가고 어느덧 난 26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음악이 음악 안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음악 안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해준 운동력이죠. 그래서 저한테 제 음악, 특히 제 음악은 제가 하는 말 그 자체고, 음악이 없었으면 되게 우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며 친구로, 음악 동료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들. 서로에게 음악은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만 두 사람에게 음악이 없어선 안 될 존재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 다른 거리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듬뿍 받으며 공연 중인 한 사람. 두 번째 주인공, 더 해프닝 쇼 퍼포머 함소율 씨입니다. 잠시 그의 공연을 감상해 볼까요? 제가 인생에서 얼마나 열심히 뭘 하나 한 분야에 투자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저분을 보니까 되게 존경스럽고 네,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짧은 공연, 저한테는 제 인생입니다. 자신의 공연이 곧 자기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리의 퍼포머 함서율 씨. 그를 두 번째로 만난 곳은 사당의 한 지하 연습실이었는데요. 거의 많은 공연가들이 그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서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우와 좀 신기하다라고 느끼는 거면은 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노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했던 신기한 무기들은 그가 끊임없이 연습했던 시간들의 결과였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뒤에는 그가 그동안 흘렸던 많은 땀방울들이 서려있죠. 몇 시간의 연습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집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화려한 공연 의상들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메모들이 눈에 띕니다. 나이를 입고 이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태극마크를 달았었는데 이게 제가 올해 8월에 이제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를 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여도 다른 나라에 가서 공연을 임하는 공연자로서 우리나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공연에 임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렵고 때로는 위험한 공연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를 시작하면은 쉽게 되게 포기를 하고 쉽게 실증이 나면 쉽게 그만두고 계속 새로운 것만 막 찾다가 실증이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맨날 같이 어울려서 다니고 솔직히 말해서 공부 잘 안 하는 학생이었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잘하게 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직업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진 게 없었는데 그냥 계속 그걸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칭찬을 해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되게 신기하다, 되게 좀 잘한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생겼고 내가
누군가한테 칭찬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내 길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두려움. 어떻게 보면 되게 판타스틱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낸 뒤에는 항상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들은 각자의 거리에서 자신의 삶을 표현합니다. 가까이서 본 그들의 삶은 우리와 아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확실한 건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가장 행복합니다.